검색과 메신저 시장에서 군림하던 국내 토종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야성이 구글의 역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의 메신저 카카오톡의 월간 실사용자 수는 4,196만 6,874명으로 구글의 유튜브 4,162만 7,075명이 근소한 차이로 앞섭니다. 이러한 격차는 매달 줄어들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시장에서 네이버의 입지도 위태롭습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비즈스프링의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의 점유율은 올해 1월 64.5%에서 지난달 58.5%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꾸준한 상승세로 30%대 점유율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구글의 추격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편으로 충성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구글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술력을 높여 해외로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완화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러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계속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